국제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재학 중인 서부공과 위피스쿨 14기 멘토 김태지입니다. 저는 오늘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중에 코딩 알고리즘을 형성하여 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업으로 준비를 해보았고요. 아이들한테 코딩 이론 교육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색지를 준비해서 그 블록으로 색지를 만들어 스케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실제 코딩을 진행해보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. 일단 드론이 아이들이 쉽게 접해볼 수 없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. 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산업이랑 정보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지식 습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또한 드론은 관측, 과학 연구, 농업 등 사용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또한 멘티들에게 새로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 수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이들이 제 수업을 통해서 흥미와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드론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